거침없는 전문가들의 거침없는 수익률 대결 2부의 대단원 우리 스팅스탁의 쇼미더스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나연입니다. 2부에서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단타장인 앵커님, 오늘 네.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아주 오랜만에 좀 큰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네, 2차전지 맞습니다. 관련주들도 그동안 좀 시장과 함께 많이 좀 밀린 감이 없잖아 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주도주로서 위상을 잡을 수 있을지 되찾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2차전지는 1부에서도 또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맞아요. 일단 2차전지가 지금 눌림목 이후에 시장 때문에 밀렸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조금만 반등을 보여주니까 바로 이제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렇죠. 우리 슈팅스탁처럼요. 네. 그런 주식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2차전지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2차전지 관련주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자, 그 이외에도 또 어떤 종목이 상한가에 도전할 수 있을지 오늘 이어지는 쇼미더스탁에서 전문가들의 원픽 종목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방송이 끝나고도 오늘 출연을 한 전문가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 링크까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에도 들어오셔서 방송 끝나고도 장 중에 더 많은 실시간 전략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쇼미더스탁 또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앵커님? 네, 좋습니다. 좋아요. 오늘의 또 네. 치열한 수익률 대결 쇼미더스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무대를 뒤집어 놓은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문배철강입니다. 철강제 공급난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 제철소 침수 사태 이후 대부분 철강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비수기인 올해 4분기에도 이 가격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문배철강은 7% 정도 상승하며 4,61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사마 알미늄입니다. 오늘장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려 해소를 위해서 한국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는 소식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사마 알미늄은 9%가량 상승하며 26,8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무림 페이퍼입니다. 무림이 국내 제조업계 최초로 냉동식품 파우치형 종이 포장재를 개발해서 출시했는데요. 이에 어류, 육류 등 다양한 식품과 식자재 업체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으로 오늘 상한가에 근접한 27% 급등세를 나타내며 2,735원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피플바이오입니다. 피플바이오 종속회사 외부연구위원과 국립생물자원관이 공동으로 이 탈모 관련한 추출물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피플바이오가 21% 급등세를 나타내며 11,7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들을 만나보셨는데요. 보다 자세한 분석은 이어지는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앵커님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피 튀기는 우리 전문가님들의 종목 대결 그 전에 앞서서 이 특징주들 브리핑 또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사실 이제 만나보고 싶긴 하지만 오늘 또 새롭게 얼굴을 비추는 전문가님이 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전문가님 인사드리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연속으로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이주연 전문가님. 어제가 아닌가요? 그저 그제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제가 이거 네. 프로 진행하다 보니까 좀 재밌나 봐요. 그래서 지금 어제 출연 안 하셨는데 네. 어제 출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 네. 첫 출연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좀 평소보다 그동안에 있었던 것보다 더 좀 편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도 전보다 더 재밌다, 다른 것보다 더 재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보다 더 매운맛으로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니까 기대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매운맛을 계속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매운맛 보여준다고 하셨거든요. 역시 또 한국이 매운맛 아니겠습니까? 이 매운맛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신호주 대표님이십니다. 사실 예, 슈팅스타에서 이제 출연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수익률 대결을 하셨었는데 네. 그때는 아쉽게도 1위를 차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아쉽게는 해 주셔야죠. 네. 아, 예. 이번에도 쟤는 이번에 좀 각성을 좀 이제 하고 왔습니다. 아, 이번에 네. 매운맛 보여 주세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저도 매운맛을 좀 보여 드리기 위해서 사실 제가 원래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굉장히 느긋하고 이제 종목 같은 것도 안정적으로 좀 이제 고르는 스타일인데 살짝 이제 매운맛을 좀 곁들여가지고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뭐 노력하면은 뭐 시청자분들 수익도 더 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적까지 좀 이제 받쳐진 그런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실적까지 정말 매운맛으로 터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장에서는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곧 있으면 또 10월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무시할 수가 없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상한가에 도전하는 종목도 이제 말미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채널 꼼짝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종목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이주연 대표님의 문배철강인데요. 이주연 대표님, 이 문배철강, 이 철강주들 좀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일단은 제가 그 지난번에 화요일에 처음 출연을 했을 때 그때 그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이랑 그때 그분이 이제 문배철강을 가져오신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지금 그때... 이제 뺏어 오셨네요. 네, 제가 뺏어 왔습니다. 그때도 좋아 이제... 보이셨나요, 그때? 네, 상당히 제가 또 좋아 보여서 뺏어 왔다기보다는 좋아 보여서 말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네, 좋아 보여서 뺏어 왔다기보다는 원래 좋게 보고 있었는데 그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께서 이제 약간 이제 선수를 치셨다, 약간 놓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철강주들 그 테마 자체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었고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지난달이었나요? 지지난달이었나요? 이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포스코 공장이 이제 중단이 됐죠. 가동 중단이 되면서 이제 철강제 대란이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복구를 정상적으로 돌리는데도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까 꽤나 오랫동안 소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대안으로 꼽히는 게 현대제철이었는데 현대제철도 그때 파업을 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파업이 좀 진행이 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더욱더 철강제 대란에 대한 우려를 좀 가중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타격을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 단어들이 좀 증시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제는 스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철강 가격이 오른다라는 그런 단어가 또 새롭게 생겼더라고요.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동안에 이제 누적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이제는 판매 가격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KG 스틸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이제 열판 가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인상을 해서 그동안의 상승분을 반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 그럼 철강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이제 또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은 철강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좀 충분히 보실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철강 가격이 올랐는데 열판 가격이 오르고 뭐 컬러강판 가격이 오르고 뭐 그런데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죠.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표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프를 가지고 왔어요.
화면을 같이 보시면은 이제 철광석 가격이 2020년도 한 3월이죠. 3월 달에 저 굉장히 고점을 찍은 이후에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런 철광석 가격은 올랐어요. 철광 가격은 오를 건데 원자재 가격인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그 사이에 나오는 그런 이격이죠. 이격이 다 이제 철강 회사에 이런 이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실질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됐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좀 매수를 하고 있다,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화면이 띄워드리려고 했는데 태원이 안 뜨네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 확인을 해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도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오늘은 이제 환율이 1,400원대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1,400원 부근에서 이제 조금 잡혀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높은 상태잖아요. 1,400원이면. 근데 그 상황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집을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 역시도 탄탄하게 쌍끌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시 후에 제가 다시 보여달라고 좀 조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은 좀 떨어지고 판매하는 판매 가격은 좀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이런 스프레드 마진들을 이용한 매매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 스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지는 저도 오늘 좀 처음 알았네요. 사실 지금 철강주들에 대해서 뭐 파업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호주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철강주도 제가 굉장히 그 좋아하는 섹터긴 한데 일단 네. 기본적으로 그 실적 자체라는 게 깔려있는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 같은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수요 예측이 또 쉬운 게 네. 포스코 같은 게 일단 1차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버리면은 다른 데도 이제 연달아서 터져요. 아, 예, 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강 가격 같은 경우는 보통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철강 산업 쪽이 보통 이제 상징하는 게 이제 포스코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 이제 뭐 구리든지 니켈이든지 이제 다 스틸로 이제 통하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문배 철강뿐만이 아니고 뭐 부국 철강 네. 그리고 일부 기업 몇 개를 제외하면은 대체로 어닝 서프라이즈여가지고 철강 산업 고르는 데는 좀 이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다 너무 좋기 때문에. 아. 네. 아, 거의 이제 다 이제 좀 따라서 움직인다. 거의 그렇죠. 따라서. 네, 거의 그렇죠. 이번에도 3분기 실적을 보고 예측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란 게 포스코처럼 이제 덩치 큰 친구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기는 솔직히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요즘 보면은 뭐 세아제강이라든지 뭐 그런 친구들도 덩치가 이제 작은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코로나 때는 작았지만은 현재는 뭐 지금 절대 뭐 작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 보면은 올해까지는 사실 근데 뭐 철강이 뭐 철 하나에만 이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이제 쓰일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쓰일 것이고 앞으로 쓰일 만한 그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최근에 그 태조 이방원 거기서 이제 조선이 있죠. 조선은 이제 거의 다 철로 만들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철강은 4분기까지는 좀 이제 꾸준히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아... 네,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파업 이런 거는 그렇게 문제 거의 이제 보진 않으시는 건가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뭐 예. H사 뭐 자동차사도 매년 그 파업을 하지만 네, 현대죠. 뭐, 그렇죠. 뭐 어디라고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예. 자주 그렇게 파업을 하는데도 뭐 주가는 뭐 잘 올랐듯이.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망할 것 같으면 파업도 못 하죠. 그렇죠. 예, 그렇죠. 뭐 돈 나올 때가 있어야 파업이라도 하죠. 아,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철강 또 문배 철강으로 이주연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종목은 또 신호주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또 원자재 종목이에요. 요새 원자재 네. 가격 물가 올라가면서 많이 올라가서 그런지 네. 뭐 제지 가격 이거 지금 무린 페이퍼로 가져오셨는데 네. 제지 가격 요새 또 다시 올라가고 있나요? 펄프 가격 자체가 한번 이제 꺾였다가 다시 한번 상승세입니다. 근데 이제 펄프 중에서도 이제 좀 차별화 같은 게 굉장히 심화가 되는 게 무딘 페이퍼하고 무딘 SP 오늘 잘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뭐 신풍제지
그리고 이제 뭐 영풍 재지라든지 그냥 네. 일반 재지 관련주는 그냥 딱 시장만큼만 올랐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 재지 업계 중에서도 아 차별화가 심화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본다고 한다면은 아 이제 친환경 탄소 중립을 하지 않고서는 좀 이제 살아남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A라는 페이퍼, 종이 관련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딘 페이퍼만 이렇게 상승이 강하게 나와버리면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어이없을 수가 있어요. 예. 예. 똑같은 이제 재지 관련주고 실적 자체도 전부 다 이제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재지 관련주도 뭐 실적 가치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오늘 무딘 페이퍼들 조금 이제 안 사신 분들은 약간 이제 아쉬우셨을 수도 있다. 이거 예전에 이주연 대표의 뭐 추천 종목이었죠? 저도 좀 이제 기억이 납니다만. 근데 추가적으로 이 샤페론 관련 수혜가 왜 나왔냐면은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관련. 샤페론이 뭐죠? 아, 이번에 공모주 청약이 오늘 들어갔습니다. 뭐 아, 일단은 그런가요? 경쟁률이 일단 1640대 1 정도 돼요. 예. 1640대 1. 그것도 그럼 재지 쪽인 건가요? 그거는 이제 코로나 쪽인데 예. 이게 무림 그룹이라는 게 원래 이제 좀 같은 그룹은 따라오르는 그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전에 신풍제약 엄청나게 올랐을 때 예. 신풍재지 아무런 아. 수혜도 없었는데 그냥 같이 올라갔어요. 아, 그럼 같은 그룹 쪽이라서 이제 샤페론 상장 기대감이 있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이게 아. 무림 페이퍼, 무림 SP, 그리고 여기에 상장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무림 캐피탈이라는 데가 있어요. 돈 빌려주는 데인데 예. 거기가 이제 신규 상장주에 아, 캐피탈도 있어요? 있습니다. 아. 네,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네. 좀 이제 기업들도 시장이 뭐 폭락장이지만은 아 좋은 데도 이렇게 다 투자를 이제 하는구나. 아. 어떻게 보면은 공모주는 거의 갭이 떠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좀 거의 흥행이 확정돼 있다 싶으면 요즘 뭐 시장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뭐 따상이다. 뭐 그 말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까지 이제 프리미엄이 좀 이제 붙은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림페이퍼. 와, 무림페이퍼가 단순 이 재지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여기 관련돼 있는 샤페론 여기에 대한 이슈도 좀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좀 억울할 수 있죠. 이 재지 관련주도 자꾸. 어떻게 보면 좀 차별화 장세가 나오다 그렇죠, 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안타까울 수 있는데 그런 만큼 종목 선정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신호주 대표님 온라인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신데 네. 이런 식으로 좀 종목도 네. 섹터가 간다고 해서 다 같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네. 종목 선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준비를 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네. A라는 기업이 상장이 나왔을 때 지난번에도 제가 뭐 추천을 드렸을 때 곡물을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철강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이제 재질을 가지고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곡물이 올랐습니다. 예. 오늘 시간에서 이제 철강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예. 이제 이 다음은 뭘까? 아. 아직 안 오른 걸 이제 찾아야 되고 그럼 이미 그게 올라갔으면 뭔가요? 그다음은? 그다음은 아마 이제 니켈. 니켈 쪽이 될 것이다. 니켈. 그리고 아. 거기에서 이제 올라간 걸 이제 속가내고 최대한 거기에서 이제 종목을 추리는 작업을 이제 해야겠죠. 아, 네. 그 종목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주시죠. 저 보러 갈 테니까. 오늘은 제가 그 종목을 좀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도 이제 너무 다른 분들이 너무 가지고 오셔가지고 네, 네. 저는 앞으로 사실 이 10월 달에 곧 이제 나오는 그리고 11월에도 제조가 있고 요즘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좀 제조도 강한 게 붙어줘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종목을 이따 공개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니켈 그 종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그것도 이제 어떤 전략으로 매매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더 강한 재료.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재료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만큼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하는지 이제 또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포털 검색창. 인터넷 검색창 있죠? 거기에 네모창에다가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포털 검색창, 인터넷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사실 이러한 식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가네 해서 자율주행 투자하면 또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발 앞서는 투자가 중요한데 어떻게 한 발 앞서서 앞으로 갈 섹터를 투자할지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신호주 대표님의 방송 보러 참여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또 이제 삼화 알미늄인데요. 이주연 대표님, 아까 전에 그 외국인 기관 수급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네, 네. 그것도 이제 이따가 네, 알려 주셔야 됩니다. 그럼요. 같이 네. 알려 드릴 건데 저는 그 예, 예. 그 무린 페이퍼 관련해서 저한테 뭐 물어보실 줄 알았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안 물어보셔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 아유, 그 화내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죠. 무린 페이퍼 어떻게 보시나요? 네, 무린 페이퍼는 일단 네, 제가 이전에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좀 수익을 보시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자랑을 좀 하고 싶어서. 이틀 전부터 자꾸 이제 자랑을 고객님으로 네. 잘 해주십니다. 네, 자랑을 하고 싶어서 조금 기다렸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아까 좀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있는데 문배철강 네. 같은 경우에 무린페이퍼 차트를 한 번만 보시면은 아, 예, 예.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라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무린페이퍼 차트입니다. 무린페이퍼 차트인데 이제 이전에 쭉 하락을 좀 지속을 하다가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들어왔어요.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또 이제 장대 양봉 나오면서 또 돌파를 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좀 저점을 높이는 좀 짝꿍댕이 패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짝꿍댕이 패턴 좀 이렇게 하면 좀 그런가요? 이 단어 자체가 좀 그런가? 근데 이런 모습이 나왔고 이제 여기서 저점을 높이는 이런 쌍바닥 패턴이 나왔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쌍바닥의 고점이죠. 쌍바닥의 고점을 이후에 한번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크게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오늘 가져온 종목 그리고 문배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배철강도 마찬가지로 쌍바닥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고점을 지지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보여지고요. 이거랑 비슷하게 오늘 가져온 종목도 비슷한 차트를 그려보고 있으니까 무린페이퍼처럼 이후에 거의 뭐 30% 이상 급등한 그 전의 차트를 현재 그리고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 무린페이퍼 네. 이제 30% 급등하기 전 차트가 지금 또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상한가 도전주로 그 종목을 가져오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엔 정말 상한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도전해볼 수 있겠죠? 그럼요. 도전은 뭐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도전은 돈 드는 거 아닙니까요? 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무린페이퍼 너무 늦게 올라갔어요. 아, 그렇죠. 네. 오늘 무린페이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때는 솔직히 조금 이르기는 했습니다. 너무 이제 네. 앞서서 본 거죠. 아, 앞서서 이제 네. 너무 일찍 보셨구나. 너무 일찍 봐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천천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좀 타이밍이 맞아서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네. 알려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마 알미늄은 어떤 포인트로 가져오신 건가요? 네,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한 10% 가까이 또 상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차트도 보시면은 하락에서 굉장히 또 그 동안에 이렇게 이어져 오던 요 박스권이죠. 어떻게 보면 박스권 요 사이를 이탈을 했다가 6월 급락장 때 시장이 무너지면서 같이 이탈을 했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해주면서 그 안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그 박스권 하단을 막고 다시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 갈등이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죠. 러시아가 뭐 전술 핵무기를 쏘네 마네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지금 서방의 제재가 계속해서 가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러시아의 최대 알루미늄 재련사 중에 루살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루살이 전 세계 알루미늄 공급의 6%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이제 수출 자체가 러시아가 세계에서 한 3위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갈등이 고조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재련사 루살에 대한 이 제재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해진다면은 알루미늄 공급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이 국가들 그리고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가들이 좀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그런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지금 현재 러시아와의 갈등 때문에 알루미늄 수급 쪽뿐만이 아니라 지금 원자재 쪽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서 철강 그리고 재지, 지금 알루미늄 쪽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삼화알미늄까지도 종목이 주가를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물가가 여기저기서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호주 대표님이 준비해 오신 종목입니다. 피펄바이오라는 종목인데 대표님, 이게 또 제약바이오가 요새 심상치 않더라고요. 다시 또 저점 딛고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제약바이오 우리 다시 눈여겨 봐야 될까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예전에 코로나 때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마이너스 8, 90% 떨어진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냥 차트만 한번 이제 쭉 돌려봐도, 네, 이제 그냥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텐데, 예전에 뭐 신풍제약, 시젠, 뭐 과거의 영광은 없는 듯이 하지만은 요즘 근데 바닥을 보면 이제 심상치가 않고, 오늘 그래서 이제 피플바이오, 지난번에는 뭐 대화제약이 오르더니, 그리고 지난번에는 국전약품이 굉장히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태조 이방원 하지만 거기에서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종목들의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지수를 이제 주도할 수 없습니다. 지수가 오르려면은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제 제약바이오라는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이제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시가총액이 이제 오를 때 예전에 코로나 관련주도 코로나 관련주에서 이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 쪽으로 테마가 이제 퍼지는데 코로나 관련주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백신 관련주, 백신을 만들었으면은 이제 운송을 해야 됩니다. 콜드체인. 그 다음에 이제 접종을 해야 되겠죠. 운송에다가 이제 주사기까지 그렇게 시세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코스닥으로 시장이 퍼지는 그런 시세 확산의 그 개념이 나와지는데, 일단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한두 개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툴젠이라는 종목이 유전자가위 관련주가 50% 이상이 급등을 해주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에서 아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차트를 제가 시장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예전에 이걸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항상 제약바이오는 언제 있었느냐. 지금 2020년 코로나 때도 있었고 요 당시에 이때 메르스 다 이제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대북 테마주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 뭐가 나왔냐. 지금은 이제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질랑 말랑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마음 아픈 애증의 종목 신라젠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점 대비 거의 뭐 40% 빠진 지금 상황에서 제약바이오가 반등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사실 제약바이오를 이제 본격적으로 눈여겨봐야 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제약바이오라는 게 이 섹터 자체가 삐끗하면은 정말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겁이 좀 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 신호주 대표님이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과연 이 제약바이오 랠리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수익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도 끝까지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이 네 가지 종목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포트폴리오 엿보기 시간, 과연 2부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현황 1부 전문가님들을 앞서고 있을지 아니면 뒤처지고 있을지 저와 함께 살펴보러 지금 보러 가시죠. 네, 오늘의 수익률 개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개의 종목만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최대 종목은 5개로 제한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편입이 제한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의 소형주, 그리고 투자주의 환기 종목, 관리 종목,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이고요. 매수는 이게 시초가 기준으로 매수가가 산정됩니다. 바로 우리 전문가님들 수익률 현황 바로 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공대원 전문가님 첫 출연해 주셨는데 대주산업 곡물 관련주로 준비해 주셨죠. 현재 눌림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46% 보유 중이십니다. 곡물 관련된 주식들 다시 한번 뛸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전문가님 바로 보겠습니다. 이주현 대표님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인데요. 최근 같은 장에서 사실 수익을 보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몇 안 되는 지금 수익권에 있는 종목을 추천해 주신 전문가님입니다. 오늘 타이거 일렉 5.51% 수익률 현황 보유하고 계시고요. 타이거 일렉 과연 조용히 올라갈 만한 호랑이 같은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살금살금 올라가서 먹이를 낚아채는 이제 수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전문가님 살펴보겠습니다.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데모 종목 석경 AT 두 종목 편입을 해주셨는데 모두 수익권에 있습니다. 심지어 데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굉장히 큰 급등세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종목들이 더 기대되는 전문가님들의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오늘 2부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현황 저와 함께 살펴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현재 2부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현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부 전문가님들 긴장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 타이거 일렉 호랑이 종목을 준비해 오신 이주현 대표님과 그다음에 오늘 또 새롭게 편입을 준비하고 계시는 신호주 대표님이 계십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들은 정말 강력하게 슈팅을 보여줄지 상한가에 도전할지 한번 전문가님들의 종목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주현 대표님, 호랑이같이 살금살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 오늘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무린페이퍼도 그렇고 문배철강도 그렇고 이후에 이제 60% 이상 상승한 그런 차트 보셨을 겁니다. 오늘도 그런 비슷한 차트 그리고 있고 재료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세 박자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세 박자 다 두루 갖춘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좀 한방에 있는 종목들을 잘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타이거 일렉은 조금 더 빠른 것 같은데 타이거 일렉이라는 종목은 과연 어떻게 추이를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은 타이거 일렉 차트를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타이거 일렉은 보시다시피 이제 바닥권에서 제가 또 이렇게 위험한 자리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좀 매매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 방이 있는 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타이거 일렉이 바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거 일렉은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거래량 거의 그동안에 가장 큰 거래량이 좀 들어와 주면서 최근 거의 1년간 가장 큰 거래량들이 좀 들어와 주면서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충분히 조정을 받고 이 장기 이평선들 지지받고 지금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업이 반도체 PCB,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드는 기업인데 그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반도체가 단순히 지금 뭐 반도체를 둘러싼 산업 자체가 굉장히 또 위축이 돼 있었지만 앞으로 다시 그 심리 자체를 되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좀 놓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가 단순히 PC나 핸드폰 이런 곳에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고 뭐 스마트 시티라던가 아니면은 AI 이런 우리가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산업들, 미래 산업들에서도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호랑이처럼 살금살금 다가가서 살금살금 올라가서 짜릿한 슈팅을 한번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신호주 대표님 오늘 처음 이제 또 종목을 편입하게 되실 텐데 앞으로 과연 종목들을 어떠한 네. 방향성으로 편입하실지 네. 이 앞으로의 이제 포트폴리오 매집 전략 과연 어떤 방향으로 또 1등을 쟁취하실지 네. 좀 전략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이 좀 약간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을 무시할 수는 없는 시장입니다. 실적을 중요시하겠다. 그렇죠. 근데 네. 거기에서 어떤 종목을 이제 편입을 해야 되는지 그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나올 만한 이슈 있죠? 네. 나올 만한 이슈를 이제 뭐 미리 선점하고 미리 선점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주가가 올라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떨어진 종목을 이제 사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종목으로 이제 이슈하고 실적하고 이제 재료까지 모두 받쳐주는 종목으로 그리고 이제 너무 빠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직장인 분들이 또 대응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제 사놓고 좀 이제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 게 또 이제 진정한 주식 투자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어쩜 우리 마음 이렇게 잘 아실까? 네, 일단 제가 그런 종목으로 이제 준비했으니까 좀 기대 끝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사실 이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딱 매수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 여유를 주고 그 이후에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욕심쟁이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런 종목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좀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만 전략이 흘러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부 전문가님들 지금 좀 빠르게 결과를 보여주고 계신데 신호주 대표님이 과연 이 수익률들을 압살할 수 있을 정도의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오늘 제가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호주 대표님의 공개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을 우선으로 하고 현재 이슈가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섹터의 종목들, 실적과 이슈를 같이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종목들을 포착할 수 있는지, 그런 매매법이라든지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들까지 속속들이 알려준다고 하시니까요.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슈팅스탁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모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 네모창 있죠? 거기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신호주 대표님 방송을 시청하러 와주시면 바로 또 신호주 대표님이 빠짐없이 저희들의 욕심을 좀 채워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신호주 대표님. 네. 사실 오늘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그렇고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과연 어떤 내용들을 또 설명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한 시간이라는 제약적인 시간 때문에 좀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좀 제한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는 일단 제가 뭐 기업을 아무리 추천을 좀 이제 드려도 이제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고 이 기업이 뭘 하는지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이제 짚어드리고 이게 얼마나 성장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 가져갈 때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락장일 때는 보통 1차 매수 비중을 적게 잡고 상승장일 때는 이제 늘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카멜레온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 전략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다음엔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가 있는지 시장이 사실 안 좋았어도 곡물 관련주, 뭐 방산 관련주는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는 확실하게 이제 시장에 좀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답이 나와 있다. 이미 오른 거는 약세장에서도 심지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상승장이 와도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최악의 상황이죠. 그리고 하락장에서 특히 이제 약했던 종목들 거기에서 저평가가 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일정에 맞춰가지고만 좀 이제 매매를 하신다면은 좀 이제 다 같이 좀 이제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정과 또 재무를 중요시한 만큼 오늘 이제 상한가 도전주도 여기에 맞춰서 좀 재무를 어느 정도 고려하셔서 종목을 준비해 오셨나요? 제가 사실 이거를 딱 발견했을 때 성장성 같은 게 이거 너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실 이거를 그냥 개인적으로 좀 이제 매매를 그냥 이제 해야 돼. 내가 들어가서 매매할까? 그냥 내가 매집을 그냥 이제 해버릴까 하다가 고민이 좀 많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첫날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납득을 하실 수가 있는 그리고 주가도 아직 오르지 않은 그러니까 추천할 때 보면 약간 이제 높으면은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너무 높아가지고 매수하기 무서워 이렇거든요. 물론 그런 기업이 굉장히 잘 갈 때도 있지만은 바닥에서 이제 그냥 이제 천천히 이제 계단식으로 가면은 좀 이제 안정적인데 좀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드려도 수익을 드려도 못 들어가세요. 아 그렇죠. 네 불안하니까. 저도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서도 그 공포증을 그렇죠. 이제 이겨내기 위해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전 땅바닥 저는 땅바닥만 보고 다닙니다. 땅바닥만 보고 다닙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또 상한가 도전주 두 전문가님들 오늘 또 자신감을 내비치셨기 때문에 만나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상한가 도전주를 만나러 가보시죠. 네, 치열한 수익률 대결 쇼미더스탁 오늘 두 전문가님의 다시 한번 또 상한가에 도전하는 종목 만나보러 왔습니다. 오늘 먼저 이주현 대표님의 종목 만나보려고 하는데 내일 또 타이거 일렉은 아직 이런 짜릿한
호랑이의 짜릿함을 맛보지 못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 더 짜릿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타이거 일레 이거 숨기고 있는 건가요, 짜릿함? 네, 살짝 이제 발톱을 숨기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살금살금 단계죠? 아, 그렇죠, 맞아요. 아, 좋습니다. 그럼 오늘 거는 살금살금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좀 대놓고. 대놓고? 네, 대놓고. 바로 이제 수익사냥 들어갈 수 있는 종목. 네, 맞습니다. 무슨 종목인가요? 오늘 바로 이제 조일 알미늄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아마 이제 삼화 알미늄 이야기를 드렸을 때부터 조금 예측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전기차 측면에서 전기차의 배터리죠. 배터리 소재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앞으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미국 내 최초로 양극박 기지를 건설을 또 한 그런 수혜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IRA 법안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제 미국이나 그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나 뭐 미국 안에서 나는 뭐 광물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 배터리를 넣은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뭐 미국 안에서 그런 원자재로 만들지 않은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업들이나 뭐 그런 원자재 뭐 기업들,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좀 수혜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 조일 알루미늄이 이제 롯데 알루미늄과 협력을 해가지고 미국의 2차 전지용 양극박 기지를 또 건설을 했습니다. 최초이기도 하고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최초, 뭐 유일 이런 단어잖아요. 그렇죠. 최초로 네. 생산 기지를 건설을 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실적이 아까 우리 신호주 대표님께서 실적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눈에 띄는 기업입니다. 이 조일 알루미늄 기업을 좀 보시게 되면은 얘도 이전까지는 조금 영업이익도 뭐 적자가 나기도 하고 뭐 적자가 찍혀 있기도 하고 빨갛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이상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57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턴어라운드가 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죠. 3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실적 측면에서도 기대감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6월 달이죠. 우리 시장이 많이 무너졌을 때 요 시기에 같이 이제 쭉 밀리면서 그동안에는 이 박스권 안에서 잘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안에서만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6월 급락장 맞으면서 같이 함께 좀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올라오면서 그 안에서 박스권 지지받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보실만한 게 저점을 좀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어요. 저점을 좀 지속적으로 높여가면서 좀 상승을 해주고 있고 고점도 마찬가지로 높여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좀 의미가 있는 자리다라고 해서 가져온 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꼬리를 달면서 윗꼬리를 달면서 돌파를 하지 못했던 그 위치를 오늘은 좀 강하게 한 10% 정도 가까이 상승을 해주면서 강하게 돌파를 해줬고 이제 더 앞으로 이 이상으로 좀 넘어가서 좀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좀 짜릿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그런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해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짜릿하게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번에 좀 살금살금 생략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목표가를 손절가를 어디까지 잡아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목표가는 가볍게 목표가는 상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표가는 일단 3,000원 정도로 잡았고요. 손절가는 2,08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짜릿하게 내일 당장 목표가를 근접할 수 있을지 우리 모두 기대해 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조일 알루미늄 매수가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080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격 전략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신호주 대표님의 종목
오늘 또 첫 출연, 첫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 오셨을 것 같아요. 종목 기대도 많이 되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실적을 잠깐 봤는데 어마무시하던데요? 아, 그렇죠. 이게 네, 실적 보신다는 말이 진짜였습니다. 아, 네. 실적도 이제 실적이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성장성이거든요. 아, 그러면 실적도 좋은데 네. 성장성까지 있다. 그렇죠. 그럼 이거 성장주로 봐야 되나요? 가치주로 봐야 되나요? 이제 둘 다 되는 겁니다. 둘 다. 근데 욕심쟁이시네요. 근데 성장주 같은 게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를 왜 가지고 나올 수 있었냐면은 폭락장이 왔기 때문에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아, 상승장이면은 아니었다. 상승장이었으면은 저도 아마 매수는 부담스러워서 못 했을 것 같고 지금 고점 대비 정확하게 이제 딱 반토막이 난 구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외국인도 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아, 지금 같은 시기에 귀한 외국인 수급이 그렇죠. 도대체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은 메타버스 네. 여러분들 지금 메타버스에 대해서 지금은 생각보다 중동의 이제 뭐 네옴시티라든지 러우 전쟁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조용할 거예요. 근데 지금 메타버스가 왜 중요하냐면은 10월달 이제 당장 이제 내일 NC소프트도 이제 메타버스에 본격적으로 이제 두 팔 걷고 이제 뛰어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메타버스가 네. 좀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죠. 제가 전문가 이제 좀 죄송한데. 네. 종목명을 먼저 이제 좀 너무 듣고 싶습니다. 아, 종목명을 일단은 네. 먼저 기업 설명부터 듣고 그 다음에 아, 밀당을 게... 이렇게 하시네요. 아, 예, 예. 종목 먼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아, 알겠습니다. 종목명은 바로 네.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렌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렌텍. 네, 아유. 그렇죠. 그렇죠. 종목명은 이제 이렌텍이라는 종목인데 네네. 10월 달에 이제 메타버스 최근에 그 영화 중에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이제 영화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VR 그 기기가 있잖아요. VR 기기로 이제 뭐 게임 같은 걸 하는 건데 지금 페이스북 메타죠. 걔네가 네. 오큘러스라는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제 VR 기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겠다고 하는 건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이제 소니도 200만 대를 생산하겠다. 그런 이제 기사가 이제 나와주면서 이제 소니도 뛰어들고 있고 중국은 이미 국내 시장에 진출을 해가지고 이미 팔리고 있어요. 아, 저 AR 글래스가 엄청 오래된 이슈인데 이제서야 이제 또 상용화가 되나 보네요. 근데 AR 글래스가 예전에는 이제 3D 안경이었지만은 이제 예. 영화관 같은 데 가면은 요즘 넷플릭스하고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영화관에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영화관 같은 데 가도 이제 내가 기존에 이제 보는 시청감 이상을 느낄 수 있는 뭐 4D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발달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안경을 이제 공급하는 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하고 이제 합작을 한다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11월 달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나면 뭐가 있냐면은 당장 이제 아바타 2가 개봉합니다. 아바타 2. 지금 뭐 이제 흑행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이미 뭐 거의 보장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할 만큼 뭐 유튜브에만 검색해 봐도 뭐 흥행이 굉장히 이제 핫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로만 봐도 영업이익 자체가 전년 대비 기준 지금 뭐 1000% 정도가 이제 상승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신고가를 한번 이렇게 쭉 찍은 다음에 이제 거의 고점 대비해서 이제 반토막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외국인이 다시 사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업은 당장 12월에 아바타 개봉 그리고 2023년에는 애플 VR 기기 관련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삼성 로봇 좋아하시죠? 이 서빙 로봇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매수가는 이제 내일 시초가 이제 이하로 하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5,000원이지만 이제 제가 보면서 대응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바로 10,000원 잡아 보시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두 전문가님의 불꽃 튀는 상한가 도전주 만나봤고요.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는 신호주 대표님 어떻게 또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는지 제가 잠시 후에 자리를 옮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불꽃 튀는 수익률 대결, 그리고 신호주 대표님의 오늘 특급 픽이 과연 지금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알려주신다고 했거든요. 예. 어떻게 입장해야 될까요, 앵커님? 자, 포털 검색창에 들어오셔서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 클릭하고 들어오신 다음에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신호주 대표 사진 아래에 방송복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숨은 비기를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앵커님. 네. 예. 드디어 이제 또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맞아요. 우리 또 이제 내일 다시 만나야 되죠. 그렇죠. 내일 또 봬야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내일 또 다시 만나요.